귀엽지 않아요? 진짜 미쳤다. 제가 여행을 한 번도 혼자서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너무 혼자서 여행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벨기에가 한 3시간 정도? 기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만만? 갈만한 게 벨기에 같아서 내일 혼자서 벨기에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계획도 아무것도 안 짰고 일단 기차랑 숙소만 예약한 상태인데 혼자서 하는 피해 여행 재밌을 것 같아요. 2박 3일 가는데 짐을 그 가방을 어떤 걸 들고 갈까 하다가 캐리어를 들고 가는 거는 좀 모아갖고 마땅히 들고 갈 게 없어서 그냥 백팩 들고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벨기에 갈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잼민이가 됐네? 이거 자라랑 아더에러 콜라빵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 많이 들어가요. 일단 입을 옷들은 대충 이렇게 챙겨놨어요. 근데 비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산도 챙겨주고 이렇게 옷들은 대충 챙겼습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여기 원래 여기 백팩에 그 아더에러 찍찍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다요? 아니 그게 포인트인데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일단 여권 넣어주고 뭐 넣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샴푸랑 린스랑 빗이랑 스킨로션 다 있어요. 근데 좀 이따 헬스장 갈 거라서 헬스장에 이걸 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넣지 못해요. 헬스장 갔다 와서 챙겨야지. 거의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추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불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일회용 티켓도 샀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친절한 것 같아요. 일단 오리발이 가고 있으니까 직원이 바로 와서 도와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혼자 할 수 있다 하고 혼자서 모았습니다. 일단 숙소 체크인 했고 벨기에 왕궁 보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요. 완전 봄이에요, 봄. 저 미술관 앞에 있는 초록 와플집이 맛있다 해서 저걸 먹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엄청 뜨겁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진짜 저는 플레인으로 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 지금 길거리 서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저 이런 정원에 왔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평화롭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 주말이라 그런지 마켓들이 쫙 열렸어요. 제가 오늘 이걸 입었는데 이거 진짜 갑옷 같아요. 숨쉬기 너무 힘들어. 길거리 너무 분위기 있지 않나요? 저는 여기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그 광장인가 봐요. 이쁘긴 이쁘다. 그 푸푸 레모 광장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지?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광장은 광장인가 봐요. 이게 갑자기 요즘 싸게 동상이 오줌 싸면서 돌아다녀가지고 젖었어요. 뭐지? 아이, yo no sé hacer eso. 귀여워요. 귀엽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았대. 마그네 사러 왔는데 뭐 살까요? 좀 귀여운 것 같고 좀 귀엽고. 근데 샹리라 너무 비싸지 않아요? 여기는 이유로인데 확실히 더 예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짜 미쳤다. 박선 집안 치울래. 제가 타는 거 진짜 잘 안 좋아하는데 운전 이거 시켜봤어요. 크랑플라스 앞에서 먹는 와플. 사랑 와플. 역시 플레이장.
자리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맥주까지 마시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배불러가지고 맥주를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맥주를 마시러 안 가면 할 게 없어요. 이게 혼자 여행하는 거니까 심심하진 않은데 되게 할 게 없달까? 술 마셔도 말할 사람 없고 해가지고 아무튼 고민이 됩니다. 혼자 돌아다니기 무서워서 많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려고 지하철. 여러분 결국에는 술을 마시러 왔는데 이것만 먹고 빨리 가려고요. 너무 귀엽다 이거. 와 감튀 샀는데 대박이에요. 짱 맛있겠다. 오늘은 브리에 가고 있고 이따가 다시 브리즐로 돌아올 때 텐트도 돌려서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 어디서 들었는데 유럽인들은 자기가 자는 모습을 남한테 보이는 걸 되게 수치스러워 한대요. 저 기차에서 맨날 겁나 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좀 부끄러워졌어. 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잘 자요. 여기는 사랑의 호수라는 곳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니까 파는 것 같아요. 우중충하긴 한데 그래도 예뻐. 아니 이거 백조인가요? 그럼 진짜 백조의 호수 그건데? 짱 신기해. 저는 지금 점심으로 수프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거리가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귀여운 수프가 나왔어요. 이건 대파 수프고 이건 무슨 염소치즈 들어간 판인이래요. 지금 사과는 아마 못 먹을 것 같은데. 여기는 브리의 마르크트 광장인데 그리즐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엄청 알록달록하고 이젠 또 와플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밥 먹고 와플 먹고 국룰이에요. 와플을 뜯었습니다. 역시 클래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름모를 교회 앞인데 여기 앞에서 이 와플을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길거리에서 먹나?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브리에 역이고 저는 이제 겐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 심플한 역구요. 여기 어떻게 발음이 겐트인가? 이거 그란데 사이즈인데 뭔가 한국 그란데보다 커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또 이런 역도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겐트 가지 말고 숙소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온 김에 들러보자 하고 마음 먹었는데 바로 비가 그쳤어요. 신기해. 약간 경희대 평화의 전당 느낌인데요. 유럽 수상들은 다 왜 이렇게 이쁠까요? 저 이제 살짝 지친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더부룩해서 속이 안 좋아.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번엔 또 겐트에 있는 광장인지 뭔지 왔는데 지금 광장과 몇 번째로 오는가. 근데 또 다 느낌이 다르긴 하다요. 이쁘긴 해. 그리고 뭐 니하오 거리는 거는 기본이고 그 캣콜링이라고 하나요? 계속 막 뒤에서 부르고 와 한국에서 왔냐고 같이 술 먹자 그러고 좀 무서워요 여기. 확실히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를 훨씬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아 혼자라서 그런 건지 그냥 벨기에가 원래 그런 나라인 건지 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도 겪었답니다. 어플 이번에는 어디 맛집 같은데 찾아서 안 먹고 그냥 지하철로 지나가는데 맛있어 보여가지고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어마무시한 짐을 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인민박에서 묵었는데 한인민박은 진짜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일단 정보 많이 얻을 수 있고 한식 조식이 나온 아 조식이 한식으로 나온다는 점? 그게 진짜 좋은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그냥 그랬고 무엇보다도 민박이 대부분 도미토리다 보니까 그 저랑 같이 방 쓰시는 분이 저 코를 너무 심하게 자 주무시는 내내 고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잠을 너무 잘 쳤어요. 그게 너무 단점이었어요, 진짜.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무인승차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티켓을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찍을 때 제 뒤에 호다닥 붙어가지고 같이 나오고 그래요. 개찰구를. 뭔가 어이없어. 저는 이렇게 에그 베네딕트랑 차가운 라떼랑 시켰어요. 여러분 저 진짜 너무 배불러서 앞을 진짜 먹기 싫거든요. 근데 빨리 물리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플을 먹겠습니다. 아 근데 저 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나 물리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계속 먹고 싶을 것 같아. 오늘도 잊지 않고 수박도 들러서 커피 사줬습니다.
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 타야 되는데 갑자기 출발을 저기서 한대요. 그래서 알아서 저기로 간 다음에 환승을 하는 것 같은데 이메일도 안 하고 맞나 이게?